나올까? 언니 나올까? 언니 나올까? 땡땡땡이 소녀시대를 내가 같이 우리 밥 먹을 거예요. 라면을 먹을 거예요. 네, 여기서 같이 먹죠. 아버님은 상을 펴고 어머님은 짜장 요리사의 작품을 그릇에 담아 완성시키는 오늘의 한 끼. 대박이지. 이 한 끼는 수원 화서동의 어느 국제 부부가 초스피드로 차려낸 일요일의 별미 짜장 라면 한 상이다. 아우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드세요. 잘 먹대. 감사합니다. 여기든 일단. 한 끼 줍쇼에서 처음으로 짜장 라면을 먹게 된 경규는 그런지 그러게요. 좀 더 먹어도 되죠? 네, 경규 아저씨가 오셔서 일요일의 별미 짜장 라면 맛에 순식간에 그릇을 비워낸다. 선인의 식구가 된 써니도 어렵게 만난 짜장 라면을 흡입하며 허기를 달래고. 맛있다. 소녀시대 팬 아버님과 경규를 만날 줄 알았던 어머님도 모두가 함께 즐기는 꿈같은 일요일 저녁 시간. 근데 왜 문을 열어주셨어요? 어, 당연히 열어드리죠. 아는 얼굴이니까. 네? 아는 얼굴이니까. 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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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n she saw who's at the door, she said, Jason, oh, they're famous people. 무슨 프로인 줄 아셨어요? 뭐 할 줄 아셨어요, 솔직히? 그러니까, 진짜. 힐링 캠프는 아니고 이게 뭔가. 이게 뭔가. 저는 모든 TV 프로그램 한 30%는 의심을 항상 하고 봤는데 이런 일반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진짜구나. 진짜, 진짜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시사하고자. 진짜, 진짜. 진짜. 어머님도 영어 들어가셨어요? 네, 원래 법. 국정공하고 복수로 영어를 했다가 우와 네 법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영어 교육을 따로 또 공부를 했었어요. 아 그래요? 왜 이래 얘? 제일 좀 소녀시대 아는 노래 뭐 뭐 있어? 소녀시대 아는 노래 이거 좀 해봐. I know a lot. There's too many. 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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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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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로 하나 들려드릴게요. 되게 많이 아 진짜 걸그룹 진짜 많이 걸그룹 정말 좋아하는데? 되게 많이 하고 걸그룹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10대 때 H.O.T를 좋아했어요. H.O.T 뭐 H.O.T 진짜요? SM SM 세인컴퍼니 세인컴퍼니 알죠? SM 타워도 몇 번 가보고 아 진짜요? 삼촌, 엉클 이수만 네. 아 이수만 really? 씨는 사장님 네 사장님. 살아계세요 잘 건강하십니다 네 아, 이수만 형님이 네. 진짜 삼촌 작은 아버지세요 아, really? 아 진짜 작은 아버지 오 낙하산 SM 낙하산 그런 요즘도 참 많이 들었었는데 낙하산 10년 됐으니까 뭐 요즘 아이들 남자 아이돌 루저 최근 아이돌 최근 아이돌 BTS 방탄소년단 yeah. 방탄소년 아저씨 솔직히 방탄소년단 잘 모르시죠? 알아? 왜 몰라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몇 명이에요? 방탄소년단 7명인가? 엑소 나오고 지난주에 워너원 워너원 나왔다니까? 어, 워너원 아세요? 누나 워너원? 그래 배 한 명 101명? 워너원은 101명 아니고 거기서 뽑힌 어, 11명 그래, 그 중에서 그 어, 강다니엘 예. 지훈이 박지훈 저 전주 같이 했어 지난주에 하셔서 기억을 하시는 거지 너 만약에 좀더 됐었으면 너 엑소 네. 엑소에 누구누구 엑소. 나왔었어요 엑소 둘이 그때? 나왔었어 찬일이하고 수아 수아 누구야? 찬일 아니고 수호 수호 다 알아. 어, 그래서 공부했다 이거 공부했다가 이걸 엄청 공부한다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. 한 끼 줍쇼를 통해 연예계를 가까스로 익히고 있는 37년 차 예능 대부 천인의 식구가 된 써니도 설거지로 저녁을 마무리하고 집
수원 화서동에서 한 끼의 꿈을 이루게 해준 한끼준 집 72호 집 73호 집이 탄생.